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네요. 네, 벌써 추석이 되고 있어요. 오랜만에 저희 크리스 월드 소식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뭘 하기로 했냐면 저희가 수영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름 좀큰 편이죠. 온수풀을 날이 이제 추워지니까 수영장에 못 들어가세요. 우리 고객님들이 못 들어가셔가지고 아,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도 온수풀을 지금 만들기로 해서 공사를 다 했어요. 수영장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넓어 지금. 이게 넓으면 뭐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가 가로가 지금 세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세로가 24m, 가로가 24m에다가 세로가 12m가 넘다 보니까 물 양만 한번 채워도 300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물을 채우는 것도 사실 힘들었고, 두 번째로 이게 여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품을 최대한 안 쓰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여각시키는 장치를 정말 많이 달았어요. 저희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그 탱크 이렇게 생긴 거 있어가지고 물을 순환시켜서 여각을 해서 다시 돌리는 그런 방식의 여각기도 저희가 한 엄청 대형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5개 넘게 지금 달아놔가지고 그것도 전기가 많이 나오는데 온수풀을 해보고 싶었죠. 해보고 싶었고 가을과 겨울에도 이렇게 좀 수영을 할수 있는 장면을 좀 연출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공사비도 뭐 많이 들겠지만 연료비가 전기값,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하기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름에 보면서 가장 흐뭇했던 풍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족끼리 노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애들이랑 이렇게 막뭐볼 같은 거 이렇게 던지고 애들이 이렇게 튜브에다 태워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밀어주고 물장구 치고 그런 장면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당히 큰 저의 즐거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이제 보니까 금방 추워져서 예. 9월달 되니까 이제 벌써 이제 9월 중순 돼가니까 이제 추워서 물에 잘못 들어가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좀 계속 보고 싶고 그리고 예, 또 요구사항도 있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글램핑 회원 모집을 했었죠. 그래서 하루 만에 10분이 이렇게 하시고 그 뒤에도 상당히 많은 분을 하셔가지고 많은 회원님들이 지금 오고 계세요. 궁금하신가 봐. 그 가입을 하시고 예, 놀러 오시고 바로 오늘 가입하시고 내일 숙박 잡으시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게다가 추석 연휴도 있다 보니까 추석 연휴 때 이렇게 요새 뭐 거리두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약해 주시는 우리 글램핑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좀 수영을 즐기고 싶다. 이렇게 강을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수영하고 싶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우리가 조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게다가 저 아시는 분들도 회원들을 많이 그 오늘도 사실 한 분이 바로 전화와서 형 이런 걸왜 얘기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예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예 물에서 더 놀고 싶다 가평을 가면 또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수영장을 조금 더 낮게 만들든 일단 깊이도 깊어요 거기다가 깊이도 깊어 깊이도 깊고 면적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값도 좀 많이 들 거고 기름값도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되게 행복했었고 되게 흐뭇했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희가 크리스 월드에 이 상당히 큰 수영장에다가 온수풀을 예, 온수풀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날이 이제 좀 시원해지면서 제가 이렇게 예약 이런 걸딱 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불멍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름에 좀 더워요, 사실은. 불멍을 하기에는 저녁에도 상당히 더운데 지금은 낮에 해도 할만하고 밤에는 뭐 거의 필수품, 거의 만 프로 정도 이렇게 불멍을 즐기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등갈비 바베큐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셰프님이 새로 개발을 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꼭 숙박을 안 하셔도 이렇게 점심이라든지 뭐 저녁이라든지 그 오셔가지고 가격도 저렴해요. 글램핑 안에서 하시면은 한 5만원 정도 되시고 숙박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뭐 한 35,000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양을 보시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수풀에서 수영을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안 나오겠죠. 막 싸우는 걸 많이 봐요. 나와라 이제 그만 나와 그래도 안 나오고 조금 더 하고 갈게요.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고 이제 가을 우리 수영하는 풍경 그리고 겨울에 추운데 이렇게 눈이 오는데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저희가 이렇게 건식 조그만한 사우나도 이제 풀장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놀 거고요. 그래서 카바나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등갈비 바베큐도 이제 새로 저희가 캠핑 바베큐로 추가됐고 그 다음에 우리 셰프님이 직접 조리하는 불맛이 살아있는 짬뽕 라면 해산물과 함께 새로 메뉴 추가됐으니까 한번 드라이브 하러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숙박을 꼭 안 하셔도 와서 점심 함께 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가평 오는 길이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을이 깊어가요. 가을이 오니까 물 색깔도 더욱더 좋아지고 하늘과 물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여기 봐도 좀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강만 봐도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크리스월드의 온수풀과 네, 등갈비 바베큐, 그 다음에 짬뽕 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드라이브 할 겸 운전할 겸 사랑하는 사람들과 놀러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글램핑연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그래도 몇 구자 남아있긴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오랫동안 날씨가 좀 추워져도 우리 구독자님과 고객님들을 가평에서 오래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온수풀로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